감사합니다, 스승님. 5657강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 분담을 공동으로 하라고 풀어주신 법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가부장적인 관념이 남아있는 디지털 남성들의 경우 맞벌이라도 육아와 가사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부부 갈등이 심합니다. 이미 육아 가사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도 갑을관계로 남편을 대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예. 이 사회와 이 대자연에는 갑을관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역행하면 되는데, 역행해도 돼요. 우리가 어려워지죠. 우리가 왜 어려워지냐를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안 어려워지려면 왜 우리가 어렵게 사는지를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정점에 가서 이것이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그걸 바르게 가는 법칙으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가자라고 해야지 어려운 게 풀립니다. 이 나라도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냐? 왜?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 나라가 어려운데 가정이 안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진다? 없어요. 한 통이니까. 우주도 지금 힘들고, 우주도. 우리 은하계도 힘들고, 우리 지구도 힘든 거예요. 이게 한 통이란 말이야. 우주는 하나로 이루어져 갖고 있지, 따로 이루어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을 관계, 이거는 신의 세계도, 차원계도 갑을 관계가 있고, 우리 인간계에도 있고, 우주 만물이 그러한 형상으로 모든 운용의 체계로 이루어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언학에도 갑을 관계에 우리가 단어를 붙이자면 갑을 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걸 잘 풀어갖고 우리가 이걸 만져가면서 합의해가면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갑을 관계를 만지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대우주 안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갑을 관계를 지금 만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렇게 몇천 년 전에 갑을관계 안 따졌어요. 지금 질이 더 좋아지면서 지금 갑을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갑을관계에 이걸 지금 바르게 못 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숙제가 되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고 뭐 이러면 멈추고 영원하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 사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없을 때 어려워진 거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량을 갖춰갖고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이 어려움이 풀리지를 않아요. 절대로. 나라 운영이 이만큼 갖춰갖고 힘을 가지고 지금 뭔가 잘안 돌아가고 있다. 이건 답을 안 찾으면 절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답을 찾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길게 가면 또 그렇다 할까봐. 뭐, 내가 질문한 건 대답 안 하나 싶어가. 우리가 맞벌이를 한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맞벌이를 한다. 맞벌이를 한다라는 것은 네가 질량이 비슷한 데에서 중간 단위 밑에 가가 있다든지, 중간, 우리가 중산층만 해도 맞벌이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향 평균화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집에 있고 나는 벌어올게. 안 돼요. 사회는 질량을 더 요하고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은 질량이 약한 일을 하면서 수입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더 질량을 요하고, 사회가 우리는 조금만 발걸음만 그래도 지금 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사회를 살아요. 과거에는 저쪽이 저 뜰에 나가 가지고 풀만 뜯어 가지고도 먹고 살았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돼지 한 마리 갖고 뭐 먹고 살아도 한참 살았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꾸 질 높은 사회를 살면서 질 높은 경제 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부장제로 해가지고 살던 우리 그 간섭이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남성들이 지금 변화를 할 줄 모르고 또 그것도 가져오고 미래는 다가오고 미래는 우리가 그 대열에 타지는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구식의 방법으로 살자고 한단 말이야. 구식의 방법으로. 과거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자가 글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부장 돼요. 여자가 학문을 하면 안 돼. 대학을 나와서도 안 되고, 고등학교 나와서도 안 되고, 초등학교 글만 조금만 배워서도 이걸 따지는 게 여자거든요. 저 밑에 일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학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을 어느 만한 질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 자리에 가야 되고, 학문을 어느 만큼 하느냐, 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문 한 사람들은 요 조금 위에 자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 에너지 질량을 많이 먹고 배우는 사람이라서 이 사회에 조금 더 질량 있는 활동을 해야만 돼요. 이 학문이라는, 이 지식이라는 에너지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거 칼라감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 엄청난 걸 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지식을 갖췄고 학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노조 활동을 해요, 노조 활동. 이거 말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상해질라나? 노동자를 자칭한다니까, 우리도 노동을 하는 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노동자가 얼마나 그큰 대접을 받을 수 있냐, 노동자가. 노동자는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동쟁이, 노동상권, 노동을 따질 것 같으면, 너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활동하고 노동하고가 딱 백지 한장 차이예요. 아주 이 차이가 단순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죠. 먹고 사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아직까지 미개한테서 돼지 한 마리 잡으러 가요. 그리고 저쪽이 저 꿀따로 갑니다. 그리고 감자 캐러 가고, 그 야생 감자 있잖아요. 이 캐러 가. 이 사람들 노동해서요? 사는데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네가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채취하러 가는 거죠. 그건 노동한 게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노동자냐 하면 그 대가를 받고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노동자가 돼요. 대가를 받고 일을 하러 간다. 그럼 대가를 안 받고 활동하러 가. 이거는 노동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니까 뭐든지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구속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가를 받고 그거를 일하러 가면 이거는 대가만큼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노동자가 돼요. 그럼 몇 시간만 합니다? 그래 딱 끊었잖아. 그몇 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노동자의 갑과 을의 관계가 되거든. 노동자가 되면 갑을 관계가 돼요.